충북 청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거친 신생아 한 명이 발열과 복통을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곳에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도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병원 신생아실 등은 열흘간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 11일 이곳에서 신생아 한 명이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 보건당국 등이 다른 신생아에 대해서도 간이 검사를 한 결과 15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주로 감염되는데 전염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부모는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미흡한 조치로 감염 위험성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아, 우리 아기를 왜 데리고 있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나오면 그냥 내보내려고 했는 부분인지 이만큼 전염성이 강한데 왜 빨리 산모들한테 그때 이야기 안 하고. 그러나 병원 측은 진료 과목이 소아과도 아니고 발병 초기 신생아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모든 신생아에 대해 간이 검사를 시행했고 양성 반응이 더 나와 열흘간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흡기검사상 양성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소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도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무분들한테 어제 다 말씀드리고 지금 폐쇄 다 지금 시키고.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만큼 역학조사를 통해 로타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